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저번에는 저희가 이제 성신여자대학교 스포츠 레저학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많은 학생, 진짜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한국체육대학교의 사회체육학과.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기 종목은 100m 달리기, 제자리 걸리뛰기, 그리고 농구 레이업이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드싱볼 던지기. 자, 이렇게 네 종목이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성적에 어떤 실기까지를 해야, 어느 기록까지 만들어야 여기를 합격할 수가 있냐? 자, 작년에 합격 사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합격 사례는요, 국어 5등급, 영어 4등급, 탐구 과목이 3등급이었습니다. 자, 이 성적에 작년에 남학생이 합격한 실기의 성적은요, 100m 달리기는 12.2초가 나왔고요. 제자리 걸리뛰기는 291. 자, 290이 만점이죠, 어차피. 자, 농구 레이업은 19개. 자, 농구 레이업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자, 그리고 매드싱볼 던지기가 남학생이 이제 11.6m입니다. 11.6m. 자, 이 학생이 이 성적에 이 실기를 받고 겨우겨우 예비번호로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록이 여학생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어떠한 기록이 되어야 되냐? 12.2초와 똑같은 기록은 15.1초입니다. 여학생한테는. 제자리를 뛰는 어차피 만점이니까 240cm가 만점이겠죠. 자, 농구 레이업은 남학생이 19개였을 때 여학생은 15개. 마지막으로 매드싱볼 던지기. 자, 이렇게 보면 매드싱볼 던지기가 굉장히 남학생, 여학생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남학생이 11.6m였을 때 여학생은 8.4m. 자, 그러면 이 성적에 남학생은 이 기록, 여학생은 이 기록이 나와야 합격이 가능하다. 자, 물론, 자, 그러면 이 543 등급이 어떠한 성적과 똑같냐? 국어 4등급, 영어 4등급, 탐구 4등급. 자, 총 올 4등급인데, 자,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4등급이 전부 다 4등급 상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4등급 중중중 또는 4등급 하하하가 나온다면은 이 실기보다 훨씬 잘해도 합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선생님 한치대 사치는 뭐 5등급도 붙는다는데 6등급도 붙는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적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올 4등급도 상만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보다 더 낮은 성적에 합격하려면은 실기를 올 만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학과는 합격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을 때 한 가지의 사례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의 막바지에 입학을 한 학생들, 말 그대로 이제 예비고는 마지막에 거의 합격을 한 학생들의 성적과 실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또 궁금하신 대학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